합의에 합한 4세 동해!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다섯 가지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. 첫 번째, 먹음직스러운 생각! 4세 걸 먼저 보면요. 지는 채팅장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먹음직스러운 색감은 사세등! 자, 두 번째 뭡니까? 팀가라기에는 어떤 큰 비주얼이 또 어떻게 보면 생략일 수 있는데 뭐! 사세보단 자연스럽고 그래서 동해승! 세 번째 뭡니까? 제 속살은 안 될까요? 잘라보겠습니다. 속살은 고만고만한데 제가 봤을 땐 사세승! 네 번째 비교 뭡니까? 이왕이면 값싸고 맛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데요. 자, 얼마입니까? 두 말할 것 없이 동해승! 첫 번째! 맛이 제일 중요하죠. 사세 동해! 두 가지 제품 다 굉장히 특색 있는 어떤 맛을 갖춘 게 분명해. 맛은 무승부! 동일한데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.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.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.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4세대 동해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뭐 그런 거 없나요? 뭐 맛있어요? 뭐 이런 거 없어요? 네요. 나한테.